오늘은 서스틴 베스트의 대표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신 류영재 회장님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의결권 자문 기관인 서스틴 베스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류영재입니다. 방금 이낙연 대표님과 면담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면담이었나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정부 안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약간 다소 후퇴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면담 신청을 해서 이번에 정부가 낸 그 상법 개정안을 대해서 더 이상 후퇴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상법 개정안은 법무부에서 안을 준비할 때 기업이라든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20대 국회 안보다도 후퇴한 그런 안인데 또 여기서 또 더 후퇴하게 되면 상법 개정의 어떤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그 취지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상법 개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후퇴하고 감사위원 선임할 때도 합산 3%에서 개별 3%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상법 개정안이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에서 오히려 지배주주만 좋은 나라, 또 동학개미와 같은 투자자들은 망하는 나라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은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나요? 우리가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하니까 대표님께서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과 다르다. 뭐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 보이스로 같이 목소리를 통일해서 나가는 거고 또 정부가 제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후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결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만약에 정부 안보다 더 후퇴한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자본시장의 문제가 저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지배주주들에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본시장은 맨날 박스피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오명을 벗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걸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인데 이 첫 단추마저도 제대로 못 끼워진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 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저는 진짜 요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 우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한거포TV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본시장이나 기업 지배구조, 기업 거버넌스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학개미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곧 여러분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고 동학개미라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저희 포럼의 동영상도 좀 많이 퍼날라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류영재 포럼 회장님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